예, 여야 대표 정치 구단들과 함께하는 월간 한판 쓴소리 시간. 자, 늘 찰떡 케미를 보여주시는 영혼의 단짝 두 분이 나오실 예정이었는데 아직 한 분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님께서 잠시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군요. 예, 문을 열고 제작진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상 최초로 입장하고 있는 것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자, 의자를 뒤보셨고요. 아, 그게 아니라 예. 염색을 못 해갖고. 아, 그래서 지금 또 일본 순사 같지 않나 해서 내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멋있습니다. 아, 예, 예. 멋있습니다. 옛날에 그 도리우치라고 불렀는데. 예, 도리우치. 그러니까. 아. 예, 일본 형사들이 맨날 도리우쳤어. 순사들이 나카무라 순사. 그래서 아 그럴까 어떨까 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코수염하고 모자 문화에 좀 되게 인색한데 남자들이 멋낼 수 있는 게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자 쓰고 오시는 거 되게 멋있게 왔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그래. 괜찮습니다. 네. 밖에 제작진도 굉장히 흐뭇해 보이시고. 쓰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나카무라 순사 갖고 참 괜찮습니다. 라디오를 궁금하신 분은 바로 유튜브를 틀으셔가지고 한판 승부 실시간. 방송을 보시면 이재호 고문님의 새로운 모자, 하얀색 모자, 아이보리색이네요. 어울리십니다. 자, 일단 한 달 만에 뵙는데 두 분 다 지내셨죠? 뭐 예. 저희는 뭐 여당에서 야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야당 중진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 소감이 어때요? 소감이랄까요? 어떠세요? 씁쓸해하죠. 씁쓸하십니까? 아 예. 자 우리 상임 고문님은 어떠세요? 뭐 여당에 대해서 뭐 기분은 그런데 뭐 별로 실속은 없고. 아 실속은 없습니까? 예, 상임 고문님에게 사내 감 좀 칭찬해 주신 분 많지 않? 아니, 저 축하해 주신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 축하 뭐 그러죠. 뭐 이제 여당 됐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임은 무겁지. 그래. 금방 또 언제 돌아서서 욕할지 모르니까 여당이 뭐 그따구로 하냐고. 야당 때는 뭐 별로 아무리 뭐 그래도 뭐 별로 욕을 안 한데 여당 이게 그다음 욕 먹거든요. 여당이 뭐 그따구로 하니까 나라가 안 되지 이 소리 금방 하면 금방 나오거든 그거는. 그저 이미 나왔는데. 이제 여당 된지 이틀 됐는데 벌써 나와서 취임식 끝나자마자 나왔습니다. 너무 빨리 나왔는데. 예,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소통을 되게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 그 야당을 아직 안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달에서도 이재호 고문께서도 말씀하시고 네. 저도 같은 뜻으로 재언을 예,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야당 지도부를 우선 만나서 빨리 좀 이렇게 그런 신뢰 관계를 구축 좀 하고 예. 좀 어떤 그런 대화의 소통의 채널을 좀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했는데 말 참 잘 안 듣네요. 예. 예. 이재호 고문님. 예. 그 좋은 기회가 본인이 뭐 야당 의원을 따로따로 만나기가 별로 그 저 내키지 않으면 예. 이번 취임식 때 있잖아요. 그렇죠. 취임식 때 취임사 딱 하고 내려와서 야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90도 인사를 같이 했었어야 같이, 했는데 같이 했어야 같이 했는데 같이 잘 좀 해봅시다든지 네. 뭐 다소다행이니까 잘 좀 부탁한다든지 이렇게 네네. 할 기회가 있어. 그러면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그렇죠. 좀 심사하고 말도 야당 속에 가서 또 야당 지도부들을 일일이 악수도 하고 잘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하면 공식적인 것도 되고 야당도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취임식에도 그렇죠. 와서 직접 찾아 이야기하니까 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우리 생각하고 달라서 그런 건지 그 아주 정치에 물이 덜 들어서 그런 건지 예. 그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우리 같으면 그러겠는데 참모들이 조언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참모들도 뭐 조언 안 했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인데 야당이 다수인데 그렇죠. 야당이 들고 앉았으면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소야대인데 예. 인사가 되겠습니까? 예산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설사 속으로는 싫어해도 이 소통을 해서 국면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는 야당하고 만나고 그것도 그런 좋은 기회잖아요. 취임식 같은 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이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렇게 보기엔 좀 많이 꼿꼿하신 것 같은데 당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따로 계획이 있으신 걸까요? 이런 상태를 계속 강대강으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갈 수 없죠.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책임은 야당이 지는 게 아니라 여당이 지는데 이런 건 있죠. 야당이 의석수가 많아갖고 국회 다수당이니까 책임을 다수당에 미룰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야당이 다수라 하더라도 그건 여당 하기에 나름이거든. 여당의 소수라 하더라도 예. 여당과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 야당의 다수 의석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거든. 이게 대통령이 자신이 최고의 정치인이다. 네. 그러니까 정치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한 인식이 좀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자기 휘하의 그 참모들 모여서는 TV에서 보면은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뭐 구두가 밑창이 달도록 해봅시다. 예. 아 그건 백날 그런 건 그 무슨 여기가 무슨 무슨 어디 주식회사 무슨 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대통령은 여기저기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그런 입장들을 조율해서 통합해 나가는 리더십이 좀 필요한 때인데 예. 좀 엉뚱한 게 무슨 신발 달른 얘기를 신발 안 달라도 돼요. 네. 아, 신발은 자기도 참모들이 다르면 되지 뭐 신발 달도록 뭐 신나게 해봅시다라고 예.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예. 반대파 야당과의 협업을 위한 소통을 틀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그렇게 못하면 대통령으로서 최고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 덕목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재호 국민님 검찰이나 검찰총장은 그 상명하복의 그 그렇죠 저런 수차례잖아요. 상명하복이니까 검찰총장. 그런데 정치는 대통령 상명하복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명상복이라 밑에서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듣고 그러니까 예. 국민이 뜻을 따르는 것이 대통령이잖아요. 예, 예. 이거는 일종의 말하면 하명상복이라 이 정신이 대통령이 딱 들어있어야지 이게 옛날에 검찰총장 할 때 그냥 상명하복 이것이 체질이 되면 정치는 안 된다고요. 정치는 국회의원도 그러고 대통령도 그러고 야 하명상복이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다수 의석인 야당을 먼저 안아야 되잖아요 소통을 그렇죠. 하려면 근데 그게 참 중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몇 번 뭐, 이야기해도 예. 그게 부족한데 아니 그러니까 뭐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라는 게 아니고 예. 야당 지도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가 뭐가 그렇게 그걸 해야 될 몫이고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정치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렇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국민의 뭐를 위해서 하자. 그런데 그 국민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그걸 국민을 위해서 하려면 반대파 야당과의 협업이 협치가 잘 돼야 된다. 그건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8687님이 그, 예. 문 대통령님은 야당과 처음부터 그렇게 잘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서야대라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잘 질문을 못한 거에 대한 반성입니다. 누가 좀. 아, 잘 못했죠. 청취자가. 예. 아니, 문 대통령도 취임 다음 날 아마 야당 당사에 왔을 거예요. 아마 갔었던 걸 기억해요, 저는. 예, 예. 예. 기억이. 가셨던 걸 기억해요. 예, 그래서 다 방문했던 걸로. 근데 그거는 해놓고 그다음부터 완전히 그냥 거꾸로 가는 바람에 일이 이게 틀어졌지만은. 그때 가긴 갔었다. 가긴 갔을 거예요. 아니, 뭐 그분은 이제 그 내부에서도 좀 만나본 분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뭐 전 내부가 아니라 비주류였기 때문에. 어제 비주류시라고 하시지만 어쨌건 이 정치권에서 협치에 대한 말씀 가장 많이 하시는 네. 의원이시라서 혹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이번 대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좀 여야 대화의 물꼬를 치자 이런 제안이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예, 없었고 기회소 같은 예. 그런 뜻을 좀 이렇게 예. 방송이든. 다른 통로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으시는 거예요? 예,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사실 소통이라는 거는 네. 야당이 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하는 거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소통을 해야지 힘이 없는 사람이 뭐 우리 소통하자 소통하자 왜 야당 안 오냐 이렇게 할 건 아니고 힘이 있다고 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통의 주가 돼야 되거든. 예. 찾아가고 만나고. 소통해야 되거든. 소통 얘기 한 10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만할게요. 네, 야단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이렇게 예. 소통이 되는 소통하시는 거지.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의원님께서 그 추경호 국무위원 및 장관 임명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네. 오늘.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재청에 의해서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국무총리는 새로운 정부의 국무총리입니다. 예. 아, 그 재청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둔 거는 대통령제를 저 국가 운영의 운영 체제로 하고 있지만 예. 그 상호 견제를 위해서 국무총리에 대한 임면을 국회가 일정 부분 관여하고 동의를 얻도록 헌법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견제 기능이죠. 근데 지금 돌아서 추경호 그 장관을 말하자면 저 부총 저 총리 대행으로 부총리를, 인정을 하고 예. 총리 대행으로서 저 장관 국무위원 임명 재청권을 준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임명도 하고 있고. 예. 그러면은 그 헌법 87조의 조항이 무력화돼 버리는 거죠. 그 견제 기능이 완전히 없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당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뭐 재청 추경호 장관을 임명을 재청하고 이런 식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위헌입니다. 아. 아니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변칙 돌아가면은 헌법에 그 조항을 멀어뒀어요. 그 총리는 그러니까 해당 정부에서 임명한 총리가 그렇죠. 하는 것이 재청권 인정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아하. 인준을 받기 위한 정치력을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이 예. 총력을 다해야 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죠. 근데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뭐냐면 아 총리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이거나 예. 총리를 왜 없으면 돼요? 대통령이 총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고, 위해서 예. 그리고 뭐 차관 인사를 쫙 해버린다든가 이게 예. 그리고 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장관 임명을 그냥 그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위헌입니다. 위헌이다. 자 이재용 의원님. 나는 뭐 그게 법적으로는 전문가시니까 법조인님 변호사시니까 이상민 의원님 또 이 의원님 바른 말만 하시니까 뭐 그거 내 토달 생각 전혀 생각 없고 예. 그러나 대행이 대행 뭐 대통령 뭐 총리 대행이든 장관 대행이든 예. 대행이 결재권을 갖거나 주최권을 갖는 건 일종의 편법은 사실 편법이죠. 아, 원래 대행이라 하는 거는 업무를 대행하는 거지 결재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이 뭘 그 진짜 총리 대행이 총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 행사를 다 한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편법이면 맞죠. 그건 뭐 내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편법 변칙으로 편법으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한덕수 총리의 인준을 해주도록 예. 야당을 설득하고 그렇죠. 소동하고 야당인데 협조를 구해야죠. 그게 예. 빠른 거지. 야당이 인준 안 해준다고 아 그럼 인준 안 해주면 말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 길이 있다. 이렇게 나가면 국정에 처음부터 꼬이는 거지. 예, 그래서 쟁점은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인데 그럼 이제 인준을 안 해주는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못 하고 있습니까?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풀어야죠. 풀어야 됩니까? 예, 야당도 입장이 있지만 예. 야당도 이거를 부결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요. 예. 뭐 그분이 아, 국회 표결해서 그분이 그분에 대해서 동의가를 하든 안 하든 사실은 초대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는 것은 저희들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죠. 고민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서 하소연도 하고 같이 손도 잡고 예. 필요한 게 뭐고 또 이런 얘기를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그냥 할 테면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재호 고문님. 그러니까요. 그 내가 하도 이렇게 뭐 바른 소리를 하니까 쓴소리 하시니까 내 문자 메시지에 예. 민주당 상임 고문으로 가시는 게 낫겠다. 저희는 뭐 적극 환영입니다. 아 그런 게 와서 내가 아 이거 좀 말도 이게 뭐 이 나이에 말도 제대로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상민 의원님 너무 좋아하시고 저한테는 국민의힘으로 가라고 그래서 바로 그런 현상이 이제 당이 망하는 첫 조짐이잖아요. 그럼 서로 바꿔야 되겠구만. 그런 거죠. 이게 야당요 되게 인중 같고 예. 되게 딴지를 겁니다. 우리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김종필 총리 인준을 6개월 만에 해줬죠. 끌었잖아요. 그 제가 장보이잖아요. 아~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당 그렇게 해요. 뭐 인준 좀 그때도 대단하셨네요. 6개월 동안 안 하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김종필 총리
보내자에서 내 만나서 이 의원 이제 좀 그만하시지. 아. 그랬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뭐 정치적으로 야당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정치력이라고 하는 거는 의뢰끝 야당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의뢰끝 한덕수 총리를 임명할 때 아 야당이 국회를 인준 안 해주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안 하면 그거는 진짜 수가 낮은 거지. 하수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데 민주당 때 국무총리도 하고 예. 자기들 정부 때도 관직을 다 했는데 새 정부에 쓰려고 그러면 왜 반대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 지금 한덕수 총리 인준을 반대하는 거는 그 사람이 총리 할 때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 할 때 잘못을 갖고 지금 야당에 거는 게 아니라 관직 나와 갖고 무슨 로펌에 가서 돈 받고 뭐 저 재벌 회사 가서 뭐 고문하고 뭐 온데 돈이란 돈은 다 많이 받아 챙겼잖아요. 예. 그걸 지금 민주당의 문제 잡는 거잖아요. 고위공직자를 그렇게 하면 예. 그렇게 살지. 그렇게 해놓고 또 왜 또 공직에 또 들어가느냐. 예. 그걸 지금 민주당의 반대 논리에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부적격 아니, 의사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대 논리는 예. 우리가 민주당 정부 때 총리했는데 뭐 이 정부 때 총리하려고 하는 게 왜 안 하느냐 이게 아니고 그래 민주당 때 총리할 때 갖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한 행적에 대해서 이거는 고위공직자도 부적격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상쇄를 하려면 예. 그걸 상쇄를 하려면 어쨌든 첫 내각이잖아요. 그렇죠. 첫 내각은 정부는 출범이 아니 선거에 이게 뭘 합니까? 정부가 돌아가야지. 예. 그러려면 국민의힘이나 신여당이지. 내가 여당 됐나 지금? 예. 여당 됐어요. 여당, 여당 되셨어요. 여당이나 예. 대통령이나 총력을 다해서 예. 진짜 야당에게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하고 인준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국민님 사람들도 별로 찾아가지도 않은 것 같아. 뭐 사정도 안 해요. 그냥 뭐 민주당 보고 해달라 소리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예. 보니까 그냥 아쉬운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빳빳이 세우고 뭐 할라 말고 말라 말 이런 식인데 그러면 안 돼. 그럼 정치가 안 되죠. 0879님이 그러면 그때 우리 고문님 계실 때 6개월 동안 김종필 총리가 장관 임명 제청을 못 했겠네요. 서리신 분인데. 서리로 했잖아. 서리로. 그러니까 서리라는 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도 안 끄는데 서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리라는 제도로 알겠습니다. 이제 권한 행사는 했는데 예. 그것도 마답 일종의 편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한동훈 그리고 네. 이제 정호영 그 두 분을 낙마시키면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밑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것도 만나서 예. 얘기를 해보라 이거예요. 만나서 예. 뭐 그리고 뭔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뭔가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예. 타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끊임없이 인내심을 갖고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합의도 이룰 수 있고 한번 타결이 되면 진전이 돼 나가잖아요. 예. 신뢰도 구축되고. 아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뭐 아유 뭐 날 잡아잡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예. 아 정 그럼 뭐 저희들이 가서 그럼 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네. 그건 아니잖아요. 딱 보고 올라 그러면 돼. 그 뭐 한동훈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정호영 이분은 사실 국민 여론이 굉장히 복지부 장관 후보죠.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 이분을 좀 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 같으면 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죠? 이분은? 아니 그거나 내가 알기로는 본인이 예. 버티는 거예요. 아 본인이 버티고 있어요. 본인이 버티고 왜냐 그러면 그만둬라는 사인은 여러 번 갔거든. 아, 청와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갔고 당에서도 갔고 그런데 본인이 버티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주기도 했었습니까? 김용 철회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정호영 장관 후보자 문제는 네. 청문회에서 이제 채택 안 돼서 올라오면 예. 대통령 임명 못 할 거예요. 저는 정호영 그렇게 봐요. 아하, 그렇군요. 만약에 정호영을 청문회에서 채택이 안 됐는데 네. 임명을 해버리면 지명을 해버리면 그거는 정권 교체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럼 문재인 정권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 그 정호영 문제는 그 본인이 그 참 그 생각이 이상해. 그건 본인은 정호영 장관 문제는 지금 우리 진 교수 말씀하셨지만 국민이 이미 그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신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건 좀 생각이 한동훈 장관은 어려운 거고. 그 법무장관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그 임명하면 안 되죠. 임명하면 안 됩니까? 왜냐, 국회 정문에 통과 안 됐는데. 아. 근데 그러나 한동훈 장관 임명 자체가 아주 정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장관 청문회하고 국회 통과하고 임명하는 거는 정치적 행위거든요. 이거는 야말로 여야가 물밑에서 합의를 봐야 됩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두 번 하고 저도 청문회를 수없이 해봤지만은 예. 딱 청문회 시작 들어가면요. 예. 원내대표도 하고 내가 또 특임장관도 해봤지만 제일 예. 먼저 야당에 찾아가야 됩니다. 아하. 야당 원내대 야당 지도 아하. 이번에 요런 사안이 있는데 네. 이건 협조 좀 해주시오. 어? 그러면 야당 쪽에서도 그러면 요런 부적격이 있지만은 협조해 줄 테니까 야당이 현재 걸린 현안 이거다. 이것에 당신네들이 좀 물꼬를 터라. 뭐 이런 그런 물밑이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청문회에서 정호영처럼 완전히 안 된다고 하는 것 갖고는 협상이 안 되고 그거는 안 되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측근, 측근을 안 치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로 정치적 의미가 있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지 본인이 뭐 자격이 없다거나 무슨 부패가 심하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없다거나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관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협상이 대상입니다. 이상민 의원님 맞습니까? 한동훈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그 철호매 의원들이 너무나 활약을 해 주셔가지고 이분이 그냥 국민청문회는 통과해버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법무장관 그 후보자 청문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를 좀 덜 해서 활약이 그 소문난 자치에 네, 볼 것이 없었다. 이제 의욕이 넘치고 예. 이제 부담은 많이 그리고,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야구방망이 같은 거 야구 선수 같은 경우 헛스윙하거나 또 축구 같은 거 할 때 헛발질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뭐 후배 의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아니 그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검증하러 나온 게 아니라 조국 옹호한 거 자기들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러다 예. 보니까 검증이 되나. 예, 그건 뭐 하여간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축구할 때요. 우리가 축구할 때 제일 재밌는 게 자살골 넣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찬다고 찼는데 자기 골 때 들어왔어요. 넣는 자살골 예, 하는 예.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예. 지금 이제 저기 이고문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듯이 예. 지금 여야가 협업을 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와 야당 의회 권력을 지금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예. 거기에 걸림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보다는 최측근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옆에 있는 그 최측근을 굳이 더구나 법무장관은 수사의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민 정책이라든가 남녀 성평등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 혁명에 맞는 여러 가지 경제제도 이런 것들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예. 해야 될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해도 충분한데 왜 굳이 그런 임무를 딱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뭐 파열입니다. 추미애 박범계 임명한 정권에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 시끄네 그야 당신네들 안 그랬냐. 당신네들 추미애나 뭐 박범계는 우리가 동의해서 임명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 그러면 정권 교체를 왜 했느냐? 그런 거 안 하려고 정권 교체한 거 아니냐? 저희들도 그랬거든요. 그러거든.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 지금 하는 얘기랑 똑같지. 똑같은 거. 그래서. 근데 한동훈 후보가 저는 그 거래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대통령실 인선을 보면요. 지금 인사 관련돼서 인사 비서관 그리고 공직 기관 비서관 그 다음에 뭐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사만 지금 6명이고 그다음에 총무비서관 청와대에서 제일 핵심적인 재정 담당 아닙니까? 이분도 심지어는 검찰 직원을 갖다가 예, 딱 모든 사람들 내가 검찰 때 같이 해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검찰 운영하듯 대통령실을 운영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렇다고 하면 민정수석실 없앤 것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민정수석실을 왜 주실 생각으로 구도를 짜놓은 것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검찰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서관들을 뭐 검찰에 있던 사람 썼다 이런 거는 그냥 그건 뭐 비서관 자리니까 그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사는 뭐 그건 큰 영향이 없어요. 대통령실에? 그러나 이제 청문회를 통과해야 될 장관을 자기 측근 중에 측근 썼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조직이
거의 활력을 잃게 돼요. 활력을 잃게 된다? 잃게 된다. 아. 왜냐 그러면 아, 저 한동훈 장관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있으니까 한정훈 장관 뜻이다. 대통령 뜻이니까 사람들이 딱 대통령이 쳐다보듯이 조직이 거의 경직되고 다 장관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문제고 또 같은 국무위원끼리도 법무장관이 뭐라 그러면 아, 좀 대통령이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되면 소통형입니까? 조직 전체가 경직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실제로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좀 주도권을 행사해 주기를 원하면서 고용했다 이런 예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있었는데. 아니고 그렇게 되면 조직이 경직되고 조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측근을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건 바로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속한 조직 자체가 아하. 동력을 잃게 되고 눈치만 보게 되고 다 거기에만 줄만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정문회가 아닌 자리는 뭐 몰라도 적어도 국무위원 자리를 측근 중에 측근을 쓰는 거는 조직 문화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하는 게 그분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판단이에요. 예.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임명 강행할 것 같은데. 강행하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 한 장관은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이고 그러잖아요. 뭐 실무적인 뭐 실제 무슨 법조문을 갖다 놓고 되고 안 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걸 이미 대통령이 감안을 하고 임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임명을 할 텐데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것은 야당이 반대할 게 뻔한데 그러면 그걸 중화시키려면 야당하고 이야기를 해 소통을 하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왜 한 장관 법무장관 임명했냐 사정도 이야기하고 이번에 정권 초기니까 이번 봐달라 그리고 뭐 장관이 5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장관이 5년 내내 합니까? 한 2년 그러니까 하죠. 정권 출범을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나를 도와준 대통령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출범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야당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소통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재호 고문께서 저한테 와서 사정을 하시면 네. 저도 흔들리죠. 사정을 안 하니까 지금. 아니, 근데 또 비주류라서 흔들리시는 거예요. 주류는 안 흔들려. 주류가 아니라서 안 흔들리는 것이다. 주류를 절대 안 흔들려. 아이고. 예. 그 예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토일부하고 여성부하고 없앤다고 발표를 그랬죠. 해놓은 거예요. 초반에 맞아 그랬죠. 정권 초기에. 처음에. 그렇죠. 아니 나도. 요도 그 마음이에요. 여성부가 없앤다 그래서 아 그 내가 모르는데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야당하고 저 협의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협의는 뭐 협의 당신이 해야지 뭐 협의를 어떻게 뭐 하는 밑에서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인태 그 의원하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친하잖습니까? 만나서 야 우리가 통일부 여성부 없애려 가는데 당신들 생각이 어떠냐 하니까 막 처음부터 바로 형님 그게 말이라고 하냐고 막. 그래서 형동생사이셨군요 유인태 의원 언제 유인태 의원이 이야기를 쭉 하고 막 그 이야기가 많이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인데 가서 이거 없애면 안 되겠습니다 뭐 아. 야당에 꼼짝도 안 합니다 우리 처음 초에 야당과 싸워가고 덕볼 일이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야당에 죽어도 안 된다 하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부 토일부를 그대로 남겼구나. 놔두고 예. 대신 그때 우리가 뭐 법안인가 뭐 하는 걸려있는 게 있었어요 예. 통과해야 되는데 야당에 협조 안 해주면 안 해줄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신 그럼 이거는 놔줄 테니까 이건 그러면 별 지장 정치적으로는 별 이해관계 없는 거니까 통과해달라 그래서 그때 합의를 본 게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두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고도의 정치회의거든요. 그 인사가 이제 만수한테 좀 비서관 자리가 뭐 별자리는 아니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 인사를 보게 되면 이제 마무리해야 네.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인사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예. 네, 인사 얘기는 추후에 하도록 하고 일단 소통을 빨리 윤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걸 정리하고 광고를 먼저 듣고 그 말 함부로 한 비서관 그것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제가. 그 얘기를 해갖고 뭐 했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예. 여당이 먼저 예, 이야기해야지 예. 이게. 아니 근데 합시다. 예.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지극히 혐오적인 발언이고 예. 그 용납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용납하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광고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반이라고 잠 못 자게 생긴.
예, 자, 한판 쓴 소리. 정치 야사를 듣는 그런 사랑방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그리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진 작가님 아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셨어요? 아니, 그 다른 건 몰라도 인사를 보게 되면 철학을 알 수 있는데 예.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그 민간인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그쪽에 안 치고 그다음에 아니 위안부 그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갖다 뭐 밀린 화대 예. 그다음에 동성애를 뭐 정신병 이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격리할 뿐이들이거든요. 공직에 나서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사실은 매장을 시켜야 할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예. 그대로 두고 오늘 또 태도를 보니까 비서실에서 뭐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들의 철학이 뭔가? 예, 자 고문님. 이러한 태도는 옳은 겁니까? 아니죠? 아, 그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바꿔야 된다. 아, 바꿔야 된다. 그만둬야 된다. 바로 내쳐야죠. 예. 길게 바로...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공은진 네. 네. 짧게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혹시 윤석열 정부가 김성회 씨 한 사람 내치는 걸로 인사정국을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예, 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분이 성함이 이제 김성회라서 아주 아, 나 그런 논의를 가지고 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 예. 처음에 헷갈렸다니까. 아, 예. 이분은 아니고요? 아, 내가 아는 김성회가 그거 왜 들어가지? 언제 우리 다 해들어가지? 예. 김성회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은 임명인의 또 다른 김성회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청와대 좀. 청와대 예. 태도가 예. 뭐 지켜보겠다. 예. 아, 이건 옛날 청와대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 윤석열 청와대가 네.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청와대도 그렇게는 안 하죠. 옛날 청와대는 뭐 말 그렇게 했지. 정리를 빨리 하는데. 예. 이건 진짜 대형 사고인데. 예. 네. 자, 사랑방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웃을 얘기는 아닌데 민주당이 오늘 그 또다시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네. 박완주 의원이 제명됐어요. 그 또 언론에 막 사전에 보도된 내용도 아니고 갑자기 또 제명 뉴스가 떠서 의원님도 많이 당황하셨죠? 그렇죠. 당혹스럽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제가 아는 박완주 의원은 상당히 성실하고 또 열심히 하는 의원이고 또 삼선 의원 아닙니까? 예예. 한창 그렇게 정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는 내가 뭐 맨날 우리 당 이야기만 내가 쓴소리 하는 해서 뭐 민주당 사임고문이나 소리도 듣는데 그 내가 볼 때도 진짜 민주당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럼 뭐한 짓이야 그 한두 사람이요. 근데 아니 그 왜 저한테 막 그러세요? 아, 민주당 대표니까. 진짜 민주당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네. 지금 어느 때인데 정권도 넘어갔는데 말이지. 조심하고 진짜 네. 속으로 진짜 그냥 아주 아 우리가 다시 열심히 잘해갖고 5년 후에는 다시 정권 찾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해도 부족할 바인데 그건 뭐 하는 짓이요 그게? 네. 이게 지금 뭐 지자체 그 국직하잖아요. 서울하고요. 부산하고 충청남도에다가 지금 의원들 또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심한가 정신이 나간 거지 정신이 나가서. 그 민주당요 그 야당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야당이라는 게 좀 도덕성도 있고 뭐 좀 여당이 보기에도 좀 뭐 무서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 그 맨날 그런 사건만 나는데 여당 야당을 무서워하겠어요? 김성애 소장도 민주당 당원이니까요. 양쪽을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상민 의원님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예. 저 의원님은 그냥 당원일 뿐이니까. 예, 오산 의원으로서 좀 뭐랄까요? 당의 기강이랄까 이게 비대위 체제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예, 당이 예. 상당히 당이 그동안 지향했던 여러 가지 가치나 또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호탁해져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뭐 의원들도 그렇고 예.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그 도대체 그냥 그냥 권력 뭐 이런 게임에만 그런 것만 공학적인 것만 좀 있고 예. 그 나머지는 좀 어떤 지향 가치나 문화나 예. 또 지켜야 될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호탁해져 있고 오염돼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뭐 더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 여파가 이번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있겠죠. 당연히 또 있어야 되고요. 아 있어야 된다. 예, 뭐 그건 뭐 잘못한 거에 대한 국민들 유권자들의 평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재호 고문님 이번 저 사건은 그 뭐 검수완박 사건하고 해서 예. 수도권에서는 아마 민주당의 타격이 클 거예요. 아하. 예, 수도권에서는. 이 지방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얽게 돼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그렇죠. 되게 뭐 시종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 갖고 이 뭐 이런 외풍이 좀 좀 덜한데 예. 그 시골 군수 같은 경우는 우리 고향 인구가 조금 했는데 네. 군수 선거 뭐 열댓 명 나오는데 인구는 예. 16,00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거 다 학교 선후배고 뭐 다 무슨 뭐 제 집 삼촌하고 내 의대고 뭐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는 외풍이 그렇게 작용을 안 해요. 예. 그러나 수도권은 정치적 외풍이 크죠. 그러면은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큰 변수 뭐 일단은 뭐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는 하나 만화로 봐야죠. 경기지사 경기지사 선거는 지금 여론조사상 좀 박빙의 구도가 펼쳐지기도 하는데 그럼 이 경기 사건 자체가 인천 거다 박빙인데 예. 그 이거 이번 여론 타격 클 거예요. 수도권은 타격 크다고 봐요. 뭐 거기뿐만 아니라 예. 뭐 대전, 그렇지, 대구, 그, 광주, 세종. 부산 이런 광역 단위는 광역 수도권하고 다를 바가 없죠. 17개 광역 단체 소재지는 어쨌든 정치적 외풍이 먹혀 들어가는 도시는 타격이 있다고 봐야죠. 예, 두 분은 지금 성비이고 한 분은 이제 2차 가해고 의원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또 최강욱 의원의 이제 또 이상한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유사한 또 더 심한 발언들이 계속 있다고 제보가 계속 또 들어오는 중이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선거 앞두고 참 나 내가 봐 아 야당이 좀 단단하고 좀 제대로 돼야 이게 여당이 긴장하고 좀 예. 어? 정치도 바로 하라고 하는데 야당이 뭐 저리 흐리무리하니까 뭐 민주당이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이제 후보로 공천되면서 이제 민주당이 과반 완승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과반 승리. 그게 전례로 보면 예. 대개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를 하면 그렇죠. 여당이 대개 이기거든요. 많이 이기거든요. 예. 뭐 이제 대개 공약하고 예산 관계 있고 뭐 내가 돼야만이 여당이 돼야만이 우리 지역에 뭐 발전시킨데 예산 따올 수 있다 뭐 예. 이런 것을 이제 공약을 내걸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개 유권자들이 야당 시켜갖고 뭐 찬밥 먹기보다 여당 시켜갖고 지역 사업이라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예. 대개 정권 교체하고 난 다음에 이루는 지방선거는 여당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다가 이번에 더구나 야당이 저런 일이 만약에 음흠. 또 터진다면 예. 야당의 치명타로 봐야지.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제 인천 계양을 나왔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정책 선택에 대해서. 아,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예. 이렇게 나오는 일찍 나오는 거는 좀 반대의 입장이고 네. 지금도 뭐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동안 이제 대선에 아주 아깝게 0.73 23만 정도의 표차로 안 됐잖아요. 예. 그로 인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했습니다. 예. 의기소침해 있고.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이번 그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예. 결속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허. 예. 그리고 좀 해보자. 총괄선대위원장이 되면서. 이런 저기들은 기운은 좀 있었죠. 예. 있는데 또 뭐 오늘 하여튼 그런 불행한 사건이 터져서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가 나와갖고 네. 당내 결속 그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47대 48이었으니까 예. 0.73% 정도 차여서 그야말로 분패한 거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모아보자. 이건 있는데 정치적으로 봐서는 대선에 패배한 후보가 몇 달, 석 달도 되지도 않아가 또 출마한다. 정치적으로는 이게 좋은 게 아니요. 정치적으로는 안 나오는 게 좋겠다는 게 나도 우리 의원 똑같은 거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당내 분위기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치적인 효과는 없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선당 후사한 겁니까? 예, 본인은 선당 후사라고 하지만은. 예. 당으로 봐서도 길게 보면 좋은 게 아닐 거예요. 아하. 대선 프레임이 계속 가거든요. 이분이 딱 해가지고 뭐 물도 안 든 물총이다. 뭐 여러분 안심하라. 뭐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었는데 더 나가가지고 대장동 사업은 사실 국힘비리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단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김동연 후보는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그 공익 관수 사업이다. 찬성하느냐
오, 딱 들더라고요. 이게 뭐야 도대체? 자, 안철수 그 후보 가는 거죠. 안철수 후보 얘기 좀 해보죠. 안철수 후보는 이제 분당 갑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선택은 어떻게 보이세요, 고문님께서? 제가 이상민 의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안철수 후보는 지난 그 대통령 인수위에 운영하는 걸 보고 참 무기력한 모습을 아주 본인 스스로 드러냈다고 봅니다. 인수위원장으로서 예, 본인의 무능력, 무기력, 인수위 자체가 성과도 없고 예. 그리고 인수위 정도 되면 그 정도 활동했으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뭘 할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 그리고 울림을 주는 어떤 실행 계획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없고 뭐 그냥 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하느냐 문제에 휩쓸려서 그냥 가다가 그림 뭐가 그냥 흐지부지 된 아주 그 좀 그런 거 있죠. 예. 만 나이 통일은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으로 나이를 이제 만으로 한 한 살씩 뭐, 젊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뭐 아, 그 훌륭한 성과입니다. 예. 그게 우리가 이제 한 선물이죠. 예. 예. 네, 저는 정말 그 무책임하게 봤던 게 기재부에다가 추경을 넘기겠다라고 마지막에 인수위 발표한 내용들 보면서 이분이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분당에 출마를 하기로 하셨는데 무슨 비전을 갖고 분당으로 가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선 비전이죠. 그... 당대표 비전. 자, 이정우 뭐 님. 남 변명하거나 뭐 칭찬하 이런 걸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예. 안철수 그 후보의 개인 입자로 볼 때는 뭐 선택의 길이 없었을 거예요. 출마밖에. 예. 그 그러나 이제 인수위를 하면서 사고 안 치고 점령군 행사 안 하고 사고 안 치고 넘어간 건 잘한 거예요. 점령군 행사를 했으니까. 되게 인수위가 사고 치거든. 뭐 인수위원들이 뿔뿔이 기자 한번 사고 쳤는데 그거 안 하고 뭐 조용히 넘어간 건 잘한 거예요. 예, 너무 조용했죠, 근데.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간 건 잘한 건데. 예. 그러나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분당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는 예. 개인이 정치적 입장도 있을 거예요. 달리 지금 합당해놨잖아요. 국민의힘하고. 예, 그렇죠. 국민의당과. 합당을 했는데 달리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예. 그렇다고 지금 뭐 맨날 의사 가운이고 코로나 뭐 예방 다닌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마스크 벗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벗어가는 추대인데. 예. 그래서 또 국민의힘에 합당을 했으니까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이 일단 돼야 되니까 마침 보궐선거라는 기회가 왔고 또 분당이라는 또 그 괜찮은 지역이 생겼으니까 예. 안철수 후보 본인의 선택으로서는 뭐 저는 뭐 이해하고 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문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거의 뭐 당선된다고 보는데 예. 안철수 후보는 그 상대방이 거기서 국회의원 했던 그 김병관 씨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예. 김병관 씨가 파닥표가 나 있다고 보거든요. 국회의원 그 한번 하고 예. 또 그 지역이 뭐 민주당의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성향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데 뭐 만만하게 뭐 깃발로 꼽으면 된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예.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예. 자, 지방선거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한판 쓴소리 보실 때는 아마 지방선거 끝난 결과를 두고 한번 말씀 나눌 것 같은데 또 다른 정치 상황을 두고 또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1부부터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아, 벌써 예. 끝났나요? 예. 그러니까 통으로 하루 통으로 만나요. 예, 자, 벌써 끝나버려서. 예,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저는 별로 말을 한 게 없어서.